안녕하십니까. 설찬영어입니다. 자, 오늘 공부 시작할게요. 오늘은 영어 공부 724일째입니다. 도전영자광 수능영단어 1900 가위교재 254회가 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말을 꼼꼼하게 읽고 동사 부분을 찾아서 시제를 파악한다. 가장 먼저 알려드리죠. 그런 다음에 주어를 뭘로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주어가 없을 때는 없는 주어를 살려낼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자신이 알고 있는 어법 지식을 동원해서 이렇게 영어 문장을 구성할 때 이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들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철자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부분은 주어진 철자로 시작하는 단어를 쓰면 되는데요. 자, 이 단어들은 독양영문법 교재나 청개구리영단어 3300 교재에서 이미 학습을 한 단어이거나 이 교재의 도전영자광 가위교재 앞부분에서 우리가 이미 학습을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 단어들을 자꾸자꾸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서 써먹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를 마련했고요. 그 다음에 온전히 빈칸에 남아있는 부분은 오늘 학습한 단어가 위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는 어법과 관련이 되어 있다거나 아주 쉬운 단어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가볼게요. 이 건물의 채광은 건물이 흡수하는 햇빛의 양에 따라 바뀐다. 됐어요. 자, 동사 부분이 바뀐다죠. 현재 시입니다. 주어는 이 건물의 채광, 이게 되겠네요. 이 건물의 채광은 바뀐다. 자, 뭐뭐에 따라 라는 표현 알고 있죠. 그 표현을 쓰고 그 뒤에 목적어 자리다가 햇빛의 양, 요거에 따라 바뀐다. 햇빛의 양은 햇빛의 양인데 건물이 흡수하는 햇빛의 양, 이렇게 꾸미는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을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면 되겠네요. 자, 영문을 보겠습니다. The more of this building changes. 이게 동사 부분이죠. 바뀐다 했으니까 현재 시로 써놨죠. 그 앞에 주어 부분, 이 건물의 채광, 그랬으니까 여기가 채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되겠죠. 오늘 학습한 표현이죠. 채광, 조명, 그렇습니다. Lighting. The lighting of this building changes. 자, 무엇에 따라서 그랬죠. Depending on 이런 표현 있죠. 무엇에 따라. Depending on the amount of sunlight. 그러면 햇빛의 양이죠. 자, 어떤 햇빛의 양이냐. 건물이 흡수하는 햇빛의 양. 자, 이렇게 관계대명사를 써가지고 꾸며주면 되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가 있어요. 여기 관계대명사 생략한 거고요. 이 건물을 이제 이수로 받아서, 대명사 이수로 받아서 썼고요. 뒤에 동사가 와야 되겠죠. 흡수하다죠. 건물이 흡수하다. 건물이 흡수하는 햇빛의 양. 이렇게 하면 되니까. 흡수하다. A로 시작한 단어. 그렇습니다. absorb. 23인칭 단수니까 absorbs.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적어보겠습니다. 또, 여기 채광. lighting. L-I-G-H-T. T-I-N-G. The lighting of this building changes. 무엇에 따라? Depending on. D-E-P-N-D. Depending on the amount of sunlight. It 흡수하다. Absorbs. A-B-S-O-R-B. Absorbs.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네요. The lighting of this building changes. Depending on the amount of sunlight. It absorbs. 2번 보겠습니다. 2번.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신인선수 선발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자, 동사 부분이 도입되어야 한다. 이 부분이죠. 수동태죠. 도입되어야 한다. 그리고 조동사 표현, 뭐뭐 해야 한다. 라는 조동사 표현이 들어가 있네요. 조동사 표현이 들어간 수동태로 만들면 되겠죠. 주어는 새로운 신인선수 선발제도. 이게 주어가 되겠네요. 새로운 신인선수 선발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왜? 해결하기 위하여,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투부정사 이용할 수가 있겠죠. 뭐를 이 문제점들을 이렇게 목적 관계를 파악해서 그 단어 뒤에다가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자, 영문을 볼게요. To solve, 해결하기 위해서 these problems, 이 문제들을 새로운 제도, 새로운 신인선수 선발제도, 여기다가 신인선수 선발제도 이 표현 쓰면 되죠. 우리가 징병, 직모 이렇게 쓰죠.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초안이라는 뜻도 있고요. Draft, a new draft system should be PP 써야 되겠죠. 도입하다의 PP, introduce, 또 introduced 이렇게 과거분사로 적으면 되겠네요. 자, 적어보겠습니다. To solve these problems, a new 자 징병, 직모 이런 뜻도 있고요. 신인선수 선발제도라는 뜻도 있죠. Draft system, D-R-A-F-T, draft system. should be 도입되어야 한다. introduced, introduce, 과거분사를 써야 수동태가 되죠. introduced. To solve these problems, a new draft system should be introduced.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이들 민족 요리 중 일부를 먹어본 적이 있나요? 자, 의문이죠. 뭐뭐 한 적이 있나요? 판에바뀐 표현이죠. Have you ever PP 표현. 먹어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먹어보다, 뭐뭐 해보다, 막 이런 표현, try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죠. Have you ever tried? 해놓고 뒤에 목적을 쓰면 되겠죠. 이들 민족 요리 중 일부.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뭐뭐 중 일부, 그러면 some of, 랄랄라. 이렇게 쓰면 되죠. 자, 영문을 보겠습니다. Have you ever tried some of these 민족 요리?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민족의, 이거, ethnic, ethnic. 자, 요리, 요리법. 이 표현, 오늘 학습한 표현을 쓰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Cuisine, cuisines. 복수로 쓰겠습니다. 적어볼게요. Have you ever tried some of these 민족의 ethnic, ethnic, ethnic cuisine, cuisine, cuisines. 복수로 쓸게요. Have you ever tried some of these ethnic cuisines? 4번 보겠습니다. 자, 4번. 이 시스템의 도움으로 수천 개의 전자상거래 회사들이 지금 수백만 명의 수취인들에게 이메일을 보낸다. 그래서 종사 부분이 보낸다죠. 현재 시입니다. 주어가 수천 개의 전자상거래 회사들, 이게 주어가 되겠네요. 수천 개의 전자상거래 회사들, 얘네들이 보냅니다. 뭘 보냅니까? 이메일을. 누구에게? 수백만 명의 수취인들에게. 언제? 지금. 지금이라는 부사고 적절한 곳에 배치를 하면 되겠죠. 이 시스템의 도움으로, 또 부사구죠. 판에바퀴 표현, 뭇뭇의 도움으로 라는 표현, with the help of, with the help of, 이 표현 쓰면 되겠죠. 자, 영문을 보겠습니다. With the help of this system, 이 시스템의 도움으로 날려버렸고요. 자, 주어가 수천 개의 전자상거래 회사들, 이렇게 나오면 되죠. Thousands of, 뭐, 수천 개, 이런 뜻이죠. 수천 명의, 수천 개의, 자, 여기 회사가 있으니까 전자상거래라는 표현이 여기 들어야 되겠네요. 전자상거래, 이거 오늘 학습한 표현, e-commerce 표현. Thousands of e-commerce companies now, 여기다가 자리를 여기다 놨습니다. Now emails, 이메일을 보낸다 이랬던데, 보내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가진 표현, d로 시작하는 거. 그렇습니다. deliver, deliver, 요거 있죠. deliver emails to 누구누구에게, 수백만의, 수백만 명의 수취인들에게. 수취인이란 표현도 오늘 학습했죠. 수령인, 수취인, 받는 사람, recipient, 복수로 recipients,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적어볼게요. With the help of this system, thousands of, 여기 전자상거래, e-commerce, e-commerce, c-o-m-m-e-r, c-o-m-m-e-r-c, commerce, e-commerce companies now 보낸다, deliver, d-l-i-v-e-r, deliver emails to millions of 수취인, recipient, R-E-C-I, P-I-E-N-T, 복수로 recipients,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네요. With the help of this system, thousands of e-commerce companies now deliver emails to millions of recipients. 5번 보겠습니다. 5번. 그녀는 승리를 위해 3년간의 맹렬한 훈련을 끝낸 후 우승 소감을 말하면서 금방이라도 울 것 같았다. 자, 동사 부분이, 자, 금방이라도 울 것 같았다. 이 부분 동사 부분으로 보면 되죠.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이 형용사, 이거 오늘 학습했죠. Close to tears. 동사가 안 보일 때 비동사 싹 써주면 되고요. 과거시로 쓰면 되겠네요. 자, 주어는 그녀죠. 그녀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았다. 이렇게 판에 바뀐 표현을 해주면 되죠. 자, 왜요? 예. 우승 소감을 말하면서, 분사로 처리할 수 있겠죠. 자, 언제? 끝낸 후에. 뭘 끝냅니까? 3년간의 맹렬한 훈련을 이렇게 위치시키면 되고. 왜? 승리를 위해. 이런 부사구들, 적절한 곳에 배치를 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자, 영문을 볼게요. She was, 과거시로,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이란 표현, close to tears,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She was close to tears in a winning speech. 우승 소감을 말하면서, 이렇게 될 수 있겠죠. in a winning speech. 자, 뭐 후에? after ending. 끝낸 후에. 뭐를? 3년간의 맹렬한 훈련. a 3-year hard training. 뭘 위해? 승리를 위해. for 승리. victory.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적어보겠습니다.
She was 금방이라도 올 것 같은 close to tears. C-L-O-S. Close to tears. In a winning speech after ending a 3-year hard training for victory. V-I-C-T-O-R-Y. Victory.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She was close to tears in a winning speech after ending a 3-year hard training for victory. 6번 보겠습니다. 자, 6번. 이 세상이 악마 세상이라는 주장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과 일치하는가? 자, 이렇게 물었어요. 의문문입니다. 일치하는가? 의문문. 현재 시제로 가면 되겠죠. 자, 일치하는이라는 뭐뭐와 일치하는 이렇게 형용사라고 생각하면 동사가 없죠. 이럴 때 비동사를 집어넣으면 되죠. 뭐뭐와 일치하다는 표현 비동사가를 쓰면은 be consistent with 이 표현이 있었죠. 이거 쓸 수가 있겠네요. 주어는 간단하게 말하면 주장이죠. 주장은 일치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과 이렇게 단어 비교하면 되겠고 주어 부분에서 주장은 주장인데 어떤 주장입니까? 이 세상이 악마 세상이라는 주장 이렇게 하면 되죠. 오늘 학습한 표현 중에서 뭐뭐라는 주장 The claim that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대절에서 주어 동사를 맞췄으면 되겠죠. 자, 영문을 보겠습니다. 의문문이기 때문에 주어하고 비동사를 바꾸면 되죠. 비동사가 주어 동사일 때는 is 그 다음에 주어의 부분이 있으면 되겠고 자, 이 세상이 악마 세상이다는 그런 주장 그랬을 때 is the claim that 이렇게 쓰면 되겠죠. The claim that 뭐뭐라는 주장 is the claim that this world is a 악마 세상 악마 악령 귀신 이 표현 오늘 학습한 표현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demon is a demon world 일치하는가? 그랬어요. Be consistent with. 그래서 여기 비동사가 있기 때문에 consistent with 이렇게 쓰면 되겠죠. 뭐와?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과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 이렇게 하면 most people's thoughts 뭐 이렇게 해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식이 아니죠. 그렇다면은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고 think란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것 것.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일치하는가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럴 때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동사 what을 쓰면 그런 의미가 되죠. What most people think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네요. 자, 적어보겠습니다. Is 자 뭐뭐라는 주장 the claim C-L-A-I-M the claim that 뭐뭐라는 주장 대절에서 주동사를 맞췄으면 된다. This world is a 악마 세상이다. Demon world D-E-M-O-N Demon world 이게 일치하느냐? consistent, C-O-N-S-I-S-T-E-N, consistent with the,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많은 것, what,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되면서 what most people think. 자,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네. Is the claim that this world is a demon world consistent with what most people think?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자 여기까지예요. Soon to be 영자광 힌트 꼭 써먹어야 해요 하는 표현들을 다 써먹었습니다. 이 표현들을 다시 한 번만 더 한번 살펴보고 공부 마칠게요. 자 오늘 학습한 표현들이에요. Draft 신인 선수 선발 제도 직모 징병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원고 초안 이런 뜻도 있죠. Lighting 채광 조명 전기 사용 Cuisine 자, 요리 요리법 Recipient 그러면 수취인, 받는 사람, 수혜자, 수령자 이런 뜻이죠. Consistent 그러면 지속적인, 일정한, 일관된 이런 표현이고 뭐뭐와 일치하는 이런 뜻도 있죠. Be consistent with 뭐뭐와 일치하다. Demon 그러면 악마, 악령, 귀신 Commerce 무역, 상업이라는 뜻이죠. E-commerce 그러면 전자상거래 그 다음에 Close to tears 그러면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The claim that 랄랄라 뭐뭐라는 주장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This is all for today. Thank you for watching this video until the end. Please subscribe to this channel and hit the like button if you think this video is helpful for you. Thank you very much. Have a nice day and see you again in the next video. Bye.